자, 39페이지 보시면 복대리가 나오죠.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선임을 했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다시 복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이고, 그래서 대리인이란 복대리인이야.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이래. 근데 이거를 피부로 못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해서 유치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라고 하면서도 갑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럼 얘는 누구를 변론하고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갑을 대리하고 갑을 변론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흔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미성년자가 토지가 있는데 미등기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래서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갑이겠죠. 따라서 이 사람도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복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 이거 뭘 말하죠? 숙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항상 뭐예요? 임의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뭐로 든 거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을 예를 드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선임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런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선임만 하고 냅두면 안 되고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런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지명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 그래서 을이 임의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가기 싫어서 병을 대신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는데 갑이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달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까지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누가요? 갑이 지명했으니까. 다만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면 그 사실을 통지는 해줘야 되는데 안 했거나 또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면 해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뭘 부담하는 거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1번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해가지고 1.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다. 2번 선임감독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나머지 동그라미 1, 2번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면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어야 갑에게 책임을 지는 데 반해서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법정 대리는 본인에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을 전환됩니다. 끝이에요. 다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친권자는 복대리 선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뻗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놈이 헛된 짓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갑이 나온 게 아니라 더 중하게 처벌받았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이때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과실 책임인가요? 과실 책임인가요? 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득이하지 않나요? 다른 사유 있나요? 마피아 고용해서 탈출시켜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건 뭐죠? 과실 책임인 거죠. 그죠? 그렇다고요? 자,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이놈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갑에게 손을 끼쳤어요. 그럼 우리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겠죠. 왜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할 때 법무사를 선임하지. 누구를 선임하겠어요? 그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복대리인의 지위와 복대리권의 소멸인데 일단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돼요. 더 클 수가 없고 또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이것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선임을 한 후에 이분이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 가서 5만 원 부자하고 두 번 반 절하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등기 서류를 완비해가지고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어요. 이랬을 때 요 등기관은 요 등기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까? 각하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을 소멸하니까. 자, 대리인이 사망하는 순간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됐죠? 따라서 병의 대리권도 대리인이 사망하는 순간 대리권이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따라서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등기 신청은 무권 대리인이 신청한 것이니까 그 등기 신청은 뭘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지 뭐가 나오죠? 무권 대리가 나와요. 좀 지울게요. 이 무권 대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아까 대리권의 범위 있잖아요.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반드시 한 문제.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에서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 뭐예요? 무권 대리의 표현대리.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요, 기본만 하는 거예요. 뭐만요? 기본만. 이제 저도 되겠지만, 쉬운 거는 깊이 있게, 어려운 거는 뭐예요? 기본만이에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깊이 있게 출제해요. 왜요? 깊이 있게 출제 여러분이 틀리시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출제해요. 왜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해도 틀리시니까. 근데 거꾸로 공부하셔. 어려운 부분은 막 팔랭이 뭐니 그냥 밑줄 치고 똥물뱅이 치고 막 공부하고 쉬운 거는 뭐에 대충 보고 그래가지고 둘 다 틀려. 그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 부분은 뭐죠? 어려운 부분이니까 뭐예요? 기본적인 틀
틀이 중요한 거예요. 틀. 그 틀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죠. 자,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집꽃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야, 이게 갑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고요. 갑의 땅이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의 대리인하고 현명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지금까지 한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명을 안 하면 아예 일로 들어오지를 못해. 이게죠. 자신은. 이게 뭐예요? 이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냐?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그죠? 집꽃도 아닌데 팔아먹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고,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굳이 앞에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사칭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가 될 수 없다. 이게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여기서 답을 참 많이 만들어내. 근데도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 이런 거잖아요. 아 맞아 맞아 이런다고.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그죠? 대리인하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무권대리다.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하다죠. 자, 무권대리가요. 둘로 나뉩니다. 협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뉘어요. 둘 다 무권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협의 무권대리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표현대리인 거죠. 그러면 뭐가 원칙이겠어요? 협의 무권대리 원칙이에요? 표현대리 원칙이에요? 협의 무권대리 원칙. 이 원칙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대리행위로서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죠. 대리권이 없다면 이 매매계약인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 아 대리인, 무권대리인이죠. 따라서 협의 무권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두 가지는 뭐가 다른 거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 둘 다 뭐예요? 무권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둘 다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 협의 무권대리에서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원칙적 무권대리 행위가 협의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둘 다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획할 것은 소급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돼요.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도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효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뭐가 돼요? 소급이 되니까. 소급에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도 뭐예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추인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제한이에요. 따라서 이 병 상대방에게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꼭 병에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적법한 거예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이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자, 무권대리인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체구할 수 있습니다. 뭘 체구합니까? 추인 여부를.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체구할 수 있고요. 체구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 체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 자,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죠. 왜요?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따라서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만약에 추인한 상태라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자, 이러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자, 무권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에.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선의고 무과실이라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곱씹음이 필요해요. 곱씹음이. 자, 보세요. 자, 갑이 본인인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정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갑이 너한테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 라고 하길래 넘어가가지고 을은 자신이 대리인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이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저기 있죠.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이 필요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 무슨 아시겠어요? 이러면 왜 틀리는 거예요?
아이씨, 을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니까, 을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을은 갑에게 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거 고심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따라서 예외니까 특별히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자, 개념이 이렇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의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갑이 병한테 을을 소개할 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대리인이라고는 안 했지만 영업부장이다, 상무다라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 수요가 뭐죠? 수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한 거니까 뭐에만 있을 수 있어요? 임의 대리에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자, 첫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넘겠죠, 그죠? 근데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종류불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넘은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와 상관이 없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결국은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데 언제를 기준하냐면 대리행위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당연히 뭐죠?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아기가 됐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물론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되는 거죠. 끝이.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지금 간단하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 거죠.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과실 상기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요된 것을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고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됩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된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뭐 추가 댓글 하나가 있긴 한데. 자, 교재 볼게요. 자, 무권대리 제도 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옵니까? 표현대리가 나오죠. 개념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3번을 보시면 3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대리행위인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뭘 안 했다고요? 협력을 안 했다면 이건 뭐예요? 타인 소유 물의 매매지 무권대리가 아니니까 무엇도요?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무효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매매계약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무효라면 누가 책임질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인 소유물의 매매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죠. 그럼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거예요? 유효여야 책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무효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라는 것을 남의 물건을 팔아치울 수 있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으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효해야 되는 거죠. 무효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무권대리인이 추인해가지고 넘겨보시면 2번 협의 무권들에서 계약의 무권들에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기억할 건 뭐예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상대방은 무죄 아닌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뭘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체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데 체고는 뭘 체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다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체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고요. 처리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선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없는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그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무권대리인의 책임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2번 해가지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뭐가 하셔야 된다. 3번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과실이 있어 그 다음에 넘기셔서 5번 무권대리는 뭐예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권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시여도 뭘 져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 아까 말씀드린 사기친 거 그죠? 그것까지 좀 고시해 보셔야 돼요. 6번은 또 나와 있네. 그죠? 무효면 논할 필요가 없죠.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무효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는 주장이 돼. 교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누지 마세요. 나눌 필요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독행위는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전하는 법률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허락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존중해요. 표현들이 자 표현들이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표현들이 뭐 일정입니까? 무권대리 일정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고 표현들이 상대방도 체거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뭐만 다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외관이 존재된다는 우측에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하셔야 된다는 거 3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다는 점 뭐의 일종이니까요? 무권들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제125조의 표현들이 뭡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넘겨보시면 내용이 드럽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죠. 대리란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물론 복대리행위도 표현들이 생길 수 있겠죠. 125조, 그 다음 126조의 표현들이니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1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기본 대리권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공통상 대리권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인데 언제요?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한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복잡하게 또 4번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대리 행위 시에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뭐가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죠. 근데 아파트를 팔아먹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남편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다면 권한을 넘은 거죠. 그죠? 그럼 넘으려면 그러면 권한을 넘었으니까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면 확인해 봐야죠. 남편은 왜 안 오셨어요? 아, 그 인가 어떻게 술 좀 잡아야죠. 이런 거 믿고 하면은 무과실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무과실이 아닌 거죠? 왜요? 전화라도 해가지고 파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 확인 안 했다면 뭐예요? 무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제 129조의 표현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 다음에 상속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나와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나 현명에서 병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갑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상속은 민사상의 법적주의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을은 원래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의 법적주의를 갖게 되거든요. 이때 본인의 법적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이유는 신호칙상 인정되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자, 금반원의 원칙이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 이제 뭐죠? 챕터 4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